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우리는 메마르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은 그들은 행복하다 행복하다, 악인의 꾀가 그들을 쫓지 못하고 죄인의 길이 가로막지 못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그들을 누르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말씀의 뿌리를 대고 성령의 파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과 주님의 길은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같은 말 쓰고 같은 옷 입고 같은 길 가는 것 같지만 길이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은요 생명의 대열이고요, 저쪽에서 마주오는 것은 죽음의 대열이에요. 같은 길에서 있지만 길이 다르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죽음의 대열이 생명의 대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상에서 애호쌈을 당하고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줄 믿어요.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의 교회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아침에는 고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걱정하지 말고 이메일 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 내 영광 내 머리를 드는 주님,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나이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시편의 그 유명한 무슨 기도요? 두 마디 기도. 거기에다가 다른 얘기를 막 섞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두 마디 기도. 거두절미하고 용기 있게 여러분 소리를 치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두 마디로 여러분 강렬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와 자녀들에게 참된 말씀을 가르쳐 주되, 그러나 하나님 앞에 피난처가 있음을 알게 하고 주님 앞에 신뢰를 쌓으면 주님께서 심판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막강한 자원과 뒷배경을 갖고 계신지, 우리 하나님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알면서 대처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연단되고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장된 주의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그러나 지혜롭고 명철하게,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호인단을 삼아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렇게 준비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크신 손으로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리. 나를 생명